성에는 여러분 계시는 방금 성교받은 총장 성창원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멘탈이 가라앉았네요. 저기 또 누가 오셔가지고 네. 쳐다보는. 네, 어서 오세요. 잘해드리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한바탕 잘 오셨습니까? 네. 네. 저희들이 사실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몸과 마음을 더 열려면 먼저 내 자신이 해야 사람들이 따라오고 함께 웃습니다. 또 거기서 또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것들을 함께 녹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했는데 괜찮았습니까? 더 괜찮았습니까? 더 괜찮았어요. 박수 시작. 아싸. 에너지를 먹어야죠. 에너지를. 네. 여러분 이 에너지를 먹고 일주일 동안을 잘 견뎌내시면 또 다음 주 월요일도 즐거워지고 사실 우리는 밥을 먹고 사는 것보다는 결국 에너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밥에 들어있는 에너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더라도 밥을 먹는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나의 몸에 춤을 춰주는 에너지가 들어오는구나 해가지고 식사를 하면 소화도 잘 되고 또 소화가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이 잘 돼. 또 영양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좋아요. 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되시는데 육신이 좋아, 육신이. 네. 또 육신이 좋아지니까 또 마음이 안정이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냐면 식사를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좋은 에너지를 먹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드셔야지. 그냥 밥 한 개 떼운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인생을 그냥 떼운 걸로 살아. 빵꾸를 떼우면서 사는 걸 좀 아니면 새로운 바퀴를 끌고 다니는 거죠. 물어보는 미친놈이잖아요. 자,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참, 일주일만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 다들. 근데 영상을, 월요일에 찍었던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올리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더 나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덕분에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정말 놀란 일은 뭐냐면, 주위에서 전화들이 많이 와요. 우리들 봤다 사람도 많고, 한목회사는 우리 영상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알고리즘이 기웃고 찾아다닙니다. 노고트가 찾아다녀요. 이 사람 이런 일을 좋아하는 걸 다 해가지고 계속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보느냐면 저희 복수학당원의 핵심 학교가 다들 잘 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동안에 잘 된 사람 인식이 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노력해도 안 된 사람처럼 보이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 있나? 잘 되는 사람처럼 인식이 되어 있죠. 네. 이쪽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고 있는 네, 좋아요. 여러분 사람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좋은 관계는 뭐냐면 내가 잘 되는 것처럼 해줘야 돼요. 설령 내가 잘 안 되고 있어도 잘 되는 것처럼 늘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여줘야 어떻게 되냐면 늘 시간을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내가 정말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요. 또 일주일에 한 번 오시기가 어려우면 일주일에 두 번 오시면 좋죠. 가장 잘하는 사람 일주일에 세 번 오신 분인데 우리 최일의 친길사님이라고 이름이 훌쩍 일레는 여자잖아요. 일레는 여자는 늘 일주일에 세 번 와요. 얼마나 에너지가 많다고 하고 그리고 저녁 끝날 때도 실방송으로 이렇게 본인이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보고 어찌 인간만이 보겠냐 이렇게. 하늘에서 있는 그 양반이 보고 반드시 하늘에 상급이 올 거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맞아요. 사람에게 감동시킬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하늘에서 그 뜻을 알고 그 에너지를 막 줍니다. 그 헤르츠가 맞아 떨어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에서 인생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과정은 금방 되는 게 아니지만 일주일에 최소한 정도, 두 번 정도는 와주시는 게 신상의 조화예요. 신상의 조화.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오신 건 고맙긴 한데, 한 두 번 정도는 와주기 좋다. 정 오기 힘들면, 이게 화장실 왔다 그냥 가시면 돼요. 아셨죠? 네. 화장실인데 맨날 천재 해놓으니까. 자, 우리 봉당의 문화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문화입니다. 제가 많은 기관을 다녀오지만 재미가 없어요. 가면은, 초청자 보내면 안 가고 싶어. 맨날 그 매뉴얼에 갖춰진 딱딱한 것들, 뭐 엄숙한 것들. 그리고 누구를 뭐 저기 축하하면은 누구 그냥 사진 찍느라고 막 바쁘고 무슨 의미도 없는 그런 모임들이 많은데 다행히 저희들 모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눈을 마주치고 또 마음을 맞추고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촬영도 해주고 그러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따서 해보겠습니다. 자, 잘 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잘 되는 이유는 잘 되는 이유는 잘 되는 생각을 잘 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하기 때문이고 안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이유는 안 되는 이유는 안 되는 생각을 안 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하기 때문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한테 손 들어보세요. 저요. 나는 이런 질문이 나올 때보다 죽고 싶다. 3번 귀찮다 왜 물어보자. 여러분 잘 되는 생각을 너무 하면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제가 여러분 별명을 제가 일거일초 행복한 남자라고 늘 카톡방에 글을 쓰고 늘 자기소개할 때 합니다. 일거일초 행복하다 늘 말하고 있으니 뇌에서는 그렇게 인식할 거 아닐까요? 하죠. 머리에서는요 인식하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고단치가 여러분이 그거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책상에 늘 붙어서 일하면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일거일초가 행복하니까. 일거일초가 행복하다는 말을 제가 10년 이상을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저희 행사가 482회차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고? 아 모르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482회죠. 10년을 행복하게 살았다. 그 10년을 늘 행복 살았다 이거야. 그것도 일거일초를. 그러니까 피곤치 않냐고 고단치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제 얼굴이 좀 미안하게 보입니까? 즐겁게 보입니까? 여러분 대답이 좀 잘 안 돼요. 행복하게 보이잖아요. 제가 땅이 서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서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에너지가 가득 있어 그렇습니다. 에너지 가득 있으면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너지 가득 있으면은 건강이 나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오셔가지고 매 주말 오셔가지고 따섭니다. 꿈의 에너지, 꿈의 에너지, 열정의 에너지, 열정의 에너지, 소망의 에너지, 소망의 에너지, 잘 되는 에너지, 잘 되는 에너지. 이 네 가지만 갖추고 있으면은 두려울 게 없어요. 설령 빚을 지고 있어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좋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상스럽게도 후원자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느 사람마다 그걸 들고 오더라고. 은메달 김도 아니고 금메달 김을 가져오냐. 쌀까마도 가져오지. 그리고 또 저기 홍 작가님께서 육신이 좀 허락치를 못한데도 또 제 또 잠잘 때 많이 복용하라고 이렇게 사탕을 가져왔는데 네. 얼마나 고마워. 자, 이 사탕을 복용한 나는 건강하게 더 건강할까요? 사람은 온 사람마다 뭘 들고 와요. 혹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봉당에 한 번도 안 가져 손 들어보세요. 제가 물어본 것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족 건강 물어본 그 말은 뭐냐면 무슨 물질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져가냐 물어본 거예요. 네. 혹시 나는 이 말을 아니 또 못 알아본 건가 죽고 싶다. 못 알아본 건가 죽고 싶다. 제 말은 뭐냐면 마음을 가지고 오고 싶으면 됩니다. 그것도 뭐냐면 이런 행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끝날 때 묘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막 카타르시스가 생기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저희 봉당 힐링 TV나 여러분 그 우리 봉당만 쳐도 그 유튜브가 뜨잖아요. 네. 그 유튜브 보면은 매일 행사한 것처럼 즐거워져요. 그래서 저는 댓글 달 때 항상 뭐라고 쓰냐면 늘 인생은 축제다. 여러분 축제처럼 살자고 말하는데 축제처럼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축제는 즐거울 때만 말할까요? 아니면 힘들 때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되게 잘 나갈 때, 즐거울 때, 그때 축제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축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진정한 축제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도 우리가 되게 보면 힘들 때, 힘들 때는 되게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정말 잘된 사람은 힘들 때, 고난스러울 때 그때 감사를 해요. 야, 이것마저도 나에게 감사하다. 왜냐? 나를 교만시키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구나. 사람 가장 폐망한 길이 뭐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늘 청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옥상에다 마늘을 숨어놨어요. 가지 숨겨놨죠. 그 다음에 고추에다가 호박이 이제 요만하게 커졌습니다. 호박이 커졌어요. 그리고 당귀도 잘 자라고 있고요. 네, 그리고 깻잎도 풍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아니, 그거 제가 먹으려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일하는데 정말 내가 너무 낭만이 없구나 해가지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루에 두 번 올라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분에다 심으니까요 빨리 말라 이게 하루에 두 번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낭만을 찾습니까? 그리고 까지가 대렁대렁 매달렸는데 한 번 더 땅망치는 못 해봤어. 어쨌거나 굉장히 그 즐거움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정말 힘들고 고난스럽다 보면 일을 더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정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너무너무 잘 오셨기 때문에 옆에 분한테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지만 잘 되려면 멀린 사람한테 자리한다고요? 아니면 가깝게 사람한테? 옆에 있는 사람 잘하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면 하루가 즐겁고요. 다음 날도 누구한테 잘하면 좋다고요? 옆 사람한테 잘하면 그 다음 날은요? 또 옆에 사람 잘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되면 얼마나 많은 인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맥 수직가가 됐고 인맥 단이 됐습니다. 항상 어딘가에 저 멀리 사람 절대 막 옆에 분한 사는데 오늘 보니까 용금의 반장이께서 얼마나 옆에 분한 잘하는지. 아니 진짜 우리 용금의 반장이면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잘해 옆에 알아서. 아 박장대소를 하는데 저다 죽을 것든 막 생각할 정도로 얼마나 웃어대는지. 아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용금의 반장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데뷔곡이를 저 캐나다산이죠? 방목을 해서 키운 고기인데 제가 아까 잘라봤더니 정말 육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숨을 그를 사왔다는데 보통 마인드에서 왔을까요? 아니면 쪼잔한 마인드에서 왔을까요? 아, 그 정도 오셨는데 요만한 박스를 가져왔는데 정말 놀랬어요. 사실 가정팬이 어렵거든요. 네, 제가 집에 방문을 가정방문을 했는데 뭐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5천만 대중이 20분인데 아마 저희들 한 달간을 먹을 것입니다. 이따 혹시 그 뒷부분 할 때 가지 마시고 같이 식사하면서 즐거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분이면 뭐 계산하면 상당히 많이 되죠. 20분이면 12kg. 그래요? 아무튼 아유, 그냥 가정광고 때 너무 생활이 어려운데 저렇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배제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에게 좋은 시간이 있다. 2분 남았네요. 자 오늘 정말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또 각기 초소에서 열심히 오셨는데 정말 오늘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우리 박인호 교수를 모셨는데 제가 사실 멘토를 잘 모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 전내학습에 다니는 우리 김영림 박사님을 제가 멘토로 모시고 있고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우리 박은호 교수님을 그런 멘토로 모시기 충분한 그런 분이다. 제가 많은 강사를 만났지만 잘 될수록 겸손하더라고요. 요즘 방송가에 너무 잘 나오고 있고 또 교육기관에 일반 공무원 특히 그쪽에서 탑이에요. 좀 너무 잘 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봉수한 땅이 회원이잖아. 아, 박수 쳐봐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이따 프로필을 엄청 많이 찍어드렸어요. 진짜 많이 찍어줬어요. 네, 진짜 많이 찍어줬는데 누드는 정말 누드는 다음에 제가 저기 칠순잔치 때 제가 데이트 집에 가서 찍어드리겠습니다. 누드 사진 세미 누드로 찍어야 되겠어요. 너무나 모습이 아름다워가지고 그냥 놔두기는 아까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박은호께서 이따 메인 강의 정말 들어오시고요. 정말 이 강의는 너무너무 가슴속에 살아남은 역동적인 유머가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 유머 1호입니다. 1호. 1호라고요? 3호라고요? 1호! 1호이기 때문에 이따 재밌을 때는 막 입을 벌려가지고 크게 좀 해줘야지. 오늘 방송 찍어가지고 또 한번 히트를 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잘 보기 위해서 눈썹을 이렇게 길게 막 어쩌고 이렇게 그 매도죠 그것이 눈썹이 털 지붕을 너무 큰걸 들고 와가지고 사진이 부담되는데 그래도 웃으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네. 눈썹이 워낙 커가지고 털 지붕 엄청나게 큰걸 쓰고 왔는데 근데 예뻐. 일단 한번 제가 박수를 쳐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여러분 환영사를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라고 그러지 않나? 야, 이따 제대로 모시고 제대로 모시고 약간의 저기 교수님 그냥 앉아 계셔 아직 한 30분 남아 있어요. 네.